모태를 느낌을 시키게 됩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 기아 전시관입니다. 지금 막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유일한 월드 프리미어죠.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 전시자 가운데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유일한 모델입니다. 지금 위장막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일단 차체가 굉장히 커 보이죠. 뭐 아직 전체적인 재원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이제 막 위장막이 붙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흰색의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니로 EV로 보이는데, 이쪽으로 라디에이터 그릴을 아주 슬림하게 디자인을 했네요. 그리고 아래 에어 인테이크 홀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언뜻 보면 위에 그 타이거 노즈 베젤처럼 생긴 게 램프 라인이고 아래가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보이는데 좀 가까이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타이거 노즈는 그냥 데코 같기도 한데 전기차니까 내연기관차하고는 저렇게 확실히 프론트 마스크 구성이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자, 저 니어 범퍼블을 빼면 클래딩이 앞쪽하고 보디하고 같은 색을 썼네요. 근데 주간 전조 등이 아주 독특합니다. 기아는 저걸 뭐 심장 박도 뭐 형상화 했다고 하는데 뭘 보고 그렇게 느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어쨌든 저렇게 직선을 이용해서 아주 독특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게 프론트 범퍼에서 힐하우스를 타고 2열 보호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사이드 스포트라고 해야 되나? 저게 엄청 많이 튀네. 이제 끊겼다가 다시 2열 힐하우스에서 루프까지 굉장히 두껍게 패널처럼 이렇게 따라 올라가 있죠. 니어 범퍼도 이게 같은 색이라 저기 저는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좀 흉해 보입니다. 뭐 기아가 저게 디자인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넘치는 건지 저 C필러가 이게 리어램프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공기 역학적 디자인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던데 보기에는 뭐 이렇게 좋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무더기를 막 덕지덕지 이렇게 발라놓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기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배터리 뭐 하여튼 디자인 잘하는 사람들이 해놓은 것 같으니까 뭔가 의미도 있고 네. 시장에서 뭔가 통할 것 같고 하니까 제가 편하겠죠. 근데 좀 아무래도 사고 후면은 저 보면은 리어램프 EV식도 저런 타입인데 그게 가늘고 아주 길게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예, 니로는 현대차 아이오닉하고 컨셉이 같은 친환경 전용 모델이죠. 2016년에 첫 출시됐으니까 6년 만에 2세대 니로가 선을 보인 겁니다. 자, 이게 전기차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는데요. 이게 오늘 발표에 온갖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기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실내는 아쉽게도 볼 수 없었습니다. 렌더링 이미지로 보면 대시보드도 슬림하고 또 여기에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배치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전자식 변속 다이얼도 적용을 해서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니로는 아무래도 뭐 내수보다는 유럽 같은 곳에 수출 비중이 큰 모델이죠. 뭐 EGMP 기반은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친환경 시장에서 인기가 제법 많습니다. 자, 총평을 하자면 외관이 너무 지저분해졌다. 네, 호텔을 김민식 기자였습니다.